얘는 코 건드면 들어가요. 귀엽죠? 알량농장입니다. 오늘은 또 뱀뱀이들이 부활을 하고 있네요. 블랙킹 스네이크들이 부활을 하고 있고요. 블랙킹 스네이크는 언제나 인기종들이죠. 이쁘다. 엔들맨들하네요. 이쁘죠? 얘는 진짜 같아요. 몸에 이 말 그 몸이 아주 맨들맨들한 게 진짜 막 나왔나봐요. 얘는 나올지 말지 갖고 오고 있잖아. 날름날름 탐색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아직 들어있고 대박 나왔네. 얘들도 곧 나올 것 같고요. 얘는 코 건너 들어가요. 귀엽죠? 자, 일단은 블랙킹 스네이크는 계속 나올 거예요. 저희 매장에 뱀알이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꾸준히 나올 거고요. 아유, 이뻐라. 뭐 알령장이 단순히 개구리만 브리킹 하지 않고 온갖 동물들은 다 번식이 되고 있어요. 자, 일단 넘어가 볼게요. 처음에 영상 찍고 2일이 지난 모습이에요. 전부 다 친구들이 지가 났네? 너희 친구야. 이런 건 뭐 때 되면 알아서 나오니까 굳이 뭐 저희가 안 빼주셔도 되고요. 날름날름 이쁘죠? 아이, 이뻐라. 이뻐. 이 날름날름 하는 거는 그 뱀들 야콥슨 기간, 제이콥슨 기간이라고도 하는데, 사람에도 있는 기간인데 사람은 뭐 거의 다 퇴화가 됐고, 이렇게 날름날름 하면서 공기 중에 냄새 입자 같은 거를 이 양갈래 옆바닥으로 최대한 수집해서 이게 뭔지 파악을 하는 거예요. 해서 낯선 곳에 간다든가 낯선 물체, 낯선 뭐 동물, 예를 들어 사람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은 더 열심히 날름날름 거리죠. 이거는 뭐 대충 사람이 이해하기 편하게 말하자면은 냄새 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냥 이게 뭐지? 하고 얘들은 뱀들은 특히나 더 시력이 나쁘니까 더더욱 그러죠. 귀여워라. 지금은 절대로 안 묻니다. 절대로 안 묻는데 크면서 블랙킹 스네이크들은 성깔이 좀 있는 애들도 있어요. 참고로 알량농장에 있는 모든 뱀들은 사람을 안 물어요. 제가 키웠으니까.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방치가 된다던가, 아니 애초에 성격 자체가 완전 순둥순둥한 뱀들은 아니에요. 불파이돌처럼 해서 순하게 키우시려면은 조금 자주 만져주시고 이런 좀 관리가 필요하죠. 알량장은 자주 안 만져줘도 다 순한 것 같아요. 일단 얘들은 저도 손님분들께 분양을 해드리고 싶은데 분양을 해드릴 수 있을지가 모르겠어요. 이미 전량이 다 예약이 돼버려가지고 될지는 모르겠네요. 아이고, 조금 아쉽습니다. 얘는 무슨 거의 밴디드야? 밴디드 그죠? 하루가 더 지난 후의 모습입니다. 날파리가 떨어졌어. 이거 알이, 이게 모험이 말처럼 통통 빈 게 아니고 알 나오고 나면은 여기 안에 흰자가 꽤바지 남아있거든요, 뱀알들은. 그러다 보니까 날파리가 좀 꼬인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진짜로 다 터난 게 맞는 것 같네요. 얘들이 슬슬 퇴피시키가 오고. 와, 이야, 이거 촉감이 아주 우수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아스펜 베딩을 옮겨주고요. 이제 뭐 문제 있는 개체가 있나 없나도 확인을 해주고 옮겨주면서 하고, 뱀 암수 구분을 보여드릴까? 아, 뱀 암수 구분은 한 손으로 하기가 좀 힘들어요. 뱀 암수 구분은 그냥 나중에 카메라맨이 있을 때 한번 하도록 하고, 한 손으로 하다가 괜히 다칠 수가 있어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. 저는 그냥 양손으로 좀 앉아. 한 손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. 일단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일단 아스펜 베딩, 뱀 바닥재는 저는 사실 파충류, 검게 파충류는 다 아스펜 베딩 위주로 사용해요. 하는데 일부러 좀 습도가 있게끔 깔아줬고요. 그 다음에 물기를 다 놔놓고, 지금 얘들이 이제 하루 이틀 내로 또 허물을 벗을 거예요. 허물 벗고 나면은 이제 조금 더 뱀같이 생겨. 지금 살짝 도롱뇽같이 생겼잖아. 미끈미끈해가지고 이제 탈피를 한번 하고 나면은 좀 더 뱀에 가까운 모습이 되고요. 꼬리 트는 거는 겁먹어서 그래요. 슬슬 개들 성격이 나오고 있죠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먹이는 뭐 첫 탈피 이후에 먹이면 되는데 좀 천천히 주셔도 돼요. 급하게 안 주셔도 돼요, 얘들은. 어차피 난항에서 영양 보충을 많이 하고 나와가지고 막 급하게 먹이 왜 안 먹지 이럴 필요 없이 주시면 되는데, 뭐 이걸 제가 사실 설명할 필요도 없긴 해요. 제가 일단은 뭐 분양을 할지 안 할지도 몰라서 지금 얘들이 다 다른 샵에서 들어가시기로 했거든요.
뭐 물론 알리티가 상당히 많아요. 100마리 지금 제가 3분의 1도 안 보여드린 거거든요. 100마리 꽤 많기 때문에 뭐 계속 뱀이 나오다 보면은 뭐 여러분들께 분양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 싶어요. 자 이제 뭐 영상 마치기 전에 우리 도마뱀 또 조금 보여드려야죠. 이거는 이제 앙그라마이뉴의 알입니다. 앙그라마이뉴 레오파드 기코 속의 최대종이죠. 와, 네, 동아뱀 말이 무슨 배말만해요. 엄청나게 큽니다. 진짜 무지막지하게 그죠? 이거 물기가 좀 맺히고 물기 꼭 닦아주셔야 돼요. 이런 거 위험합니다. 안녕하세요, 알령농장입니다. 오늘은 언제나 영원한 인기종 진로개구리로 유명한 화이트 트리플옥들이 들어왔고요. 여러분들 좀 이상한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찍는 데는 알량농장이 아니라 알량농장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크레딧이라고 제 친구가 하는 파충류 샵입니다. 알다브라도 있어요. 있을 거 많으니까 한번 좀 놀러와 주시고 여기 영상은 나중에 한번 제대로 찍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 진로개구리들이 주인공입니다. 화이트 트리플옥 진짜 예뻐요. 블루블루합니다. 자 이번에는 저번에 띄워둔 화투푸들 여기 한번 줘보자고요. 많이 쉬어도 됩니다. 애들 잘 먹어요. 근데 아이고 얘들을 좀 낮에 사진을 찍어 영상을 찍어놔서 파란색이 좀 야간해요. 밤에 찍으면 완전 특히 이런 애들 완전 새파래지는데 낮에는 영 색깔이 잘 안 나와요. 애들이 낮에는 소심해서 그래. 하고 애들이 지금 먹이를 못 찾아서 그렇지 찾으면은 바로 잡숨 먹어요. 방금 얘는 얘도 보거든요. 이제 하나둘씩 먹이를 찾으면 내려올 거예요. 내려와서 막 잡숨 먹을 건데 먹이를 좀 더 줘야겠죠? 맞죠? 화이트 트리플옥들이 진짜 트리플옥 중에선 제일 사육이 쉬워요. 제일 좋아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. 화이트 트리플옥을 무시하는 트리플옥 매니아분들이 많던데 이거는 단순히 가격이 싸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. 한 번씩 사육용으로 애들만큼 뛰어난 애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냥 단순 저렴하다는 이유로 좀 무시를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화이트 트리플옥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. 솔직히 웬만한 트리플옥들 특이한 트리플옥들 중에 얘들한테 비빌리 없어요. 그냥 저렴하고 흔해서 사람들이 좀 저평가하는 게 있지 최고의 트리플옥 중 하나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. 자 일단은 뭐 얘들은 먹이 먹는 거 봐봤자 영 답답해서 재미가 없어요.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. 자 다음에는 두꺼비 형제들 스무스 사이즈 코드와 미아코니스 코드인데요. 미아코니스 코드는 거의 다 분양이 나가서 없어요. 딱 한 마리 큰 얘 얘는 제가 키우려고요. 아 많이 컸죠. 진짜 이제 두꺼비 같아. 일단은 얘들도 먹이를 한번 좀 살살 줘볼까요? 아 먹이 시켜야겠다. 아이고 먹이 다 떨어졌네. 먹이가 거의 남아있지가 않네요. 얘들도 먹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. 근데 먹이 움직여야지만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움직이면 이렇게 가서 촉 하고 먹습니다. 얘들 먹을게. 먹성이 상당히 좋아요. 코드들이 여기서 살짝만 털어볼까? 보세요. 바로 턴하잖아요. 스무스타일 사이즈 코드는 비교적 좀 더 속도를 좋아해가지고 물그릇도 놔줬는데 물그릇이 말랐네. 잘 먹긴 잘 먹죠. 아 먹이가 다 떨어져가지고 아 이거 먹이는 뭐 오늘 저녁에 배달을 시켜야겠네요. 자 일단은 또 넘어가 볼까요? 더 찍을 게 있으려나? 아이고 일단은 더 찍을 것도 없을 것 같네요. 뭐 우파루파랑 뭐 이런 애들이 좀 있긴 한데 걔들은 나중에 찍어보도록 하고 영상은 여기서 슬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고요. 크레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아 잘 먹는 것 봐. 자 오늘 영상에 나온 애들은 전부 알량농장 사이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. 아 팩맨 애들 좀 보여드릴까? 팩맨도 그냥 다음 주로 한번 밀어올게요. 한 주에 이렇게 너무 많이 찍다 보면 다음 주에 찍을 게 없어. 자, 알량농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뿅. 자, 지금 영상 편집 중인데 뱀이 또 나와버렸어. 그래서 같이 올려봤고요. 지금 소리 겹치는 것 봐. 영상 편집 중에 잠깐 심심해서 둘러봤는데 또 다른 뱀이 나오고 있어서 짧게 한번 찍어봤습니다.